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미경제TV입니다. 7월 11일 목요일 전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에서요. 네, 대민 남다른 주식 투자 얘기 찾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자료들 다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7월 11일 전시 전망 오늘도 이 기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제가 수요일 날 전망에 제일 중시했던 것이 투신과 연기금이 요즘 순매수를 코스닥에 해주면서 특히 7월 8일과 9일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야무진 알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것이 수요일도 연결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심,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관전 포인트도 했는데 실망스럽게도 투신과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적지도 않았네요. 경험적으로 본다면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중에 한 군데라도 200억 이상 순매도하면요, 버겁습니다. 연기금이 216억 순매도했네요. 그래서 참 아쉽다. 딱 투신과 연기금은 기대할 만하면 꼭 이렇게 초를 치네요. 그래서 오전장 초반에 멀쩡하다가 한 오전 투신 같으면 한 오전 10시 반 정도부터 쭉 매도를 코스닥에 했고 연기금은 11시 정도부터 쭉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코스닥 시장에 힘을 못 쓰는데 그나마 한 오후 2시부터는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좀 줄여 한때는 외국인들이 한 천억까지 외국인들이 한때는 한 천억까지 순매도를 하다가 오후장 2시 이후부터 좀 줄이는 바람에 그나마 좀 다행스러웠다. 근데 시장은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참 심심했습니다. 여름 장세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름 장세를 하면 거래량도 죽고 다들 좀 지루한 느낌이 드는 장인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하락 종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한때 1000개 육박하는 900여 개 하다가 788개로 이건 잠정 집계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서 그래서 하락 종목 수를 본다면 수요일 시장이 좀 아쉽고 지루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가 날건 아니다. 다시 상승 종목 수가 한번 급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7월 11일은 제일 중요한 것은 7월 1일부터 11일 수출 데이터입니다. 1일부터 11일은 11일날 발표하고요. 또 11일부터 20일은 21일날 발표하죠. 어느 순간부터 특히 우리 변압기, 식품, 화장품 이런 쪽이 부각되면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7월 11일 발표에 굉장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얘기들은 변압기 쪽은 괜찮다. 아직도 정점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7월 11일 날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추출 데이터가 어떠냐. 그것보다는, 물론 여기 데이터도 중요하게 얼마나 증가하느냐도 중요하겠죠. 만약에 증가폭이 좀 실망스럽다. 이러면 당연히 주가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할 건데, 증가했다 하더라도 이 증가에 대한 또 반응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 뉴스에 팔자 이런 매도세도 확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요, 지금 수출 데이터 자체도 중요하겠고, 수출 데이터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당연히 수출 관련주들이 크게 밀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만약 증가가 나타나더라도 시장에 소위 말하는 셀온, 뉴스에 팔자, 이런 게 나타날지도 좀 보고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대응 전략은 좀 심플합니다. 7월 4일부터 다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 순매수 현상이 나타나서 7월 4일에 유가증권 전체보다 삼성전자가 많았고요. 7월 5일은 비슷했고, 네. 7월 9일도 비슷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거의
외국인의 유가증권 시장 전체 순매수하고 비슷한 수준, 완전히 쏠림 현상 속에서 이런 건 좋은 건 아니죠. 이런 쏠림 현상은 항상 여타 종목들의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7월, 우리 그, 11일도, 삼성전자에 대한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변압기, 특히 화장품 이쪽이 좀잘 봐야 되겠어요. 즉,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잘 봐야, 반응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이, 역시 투신과 연기금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 투신과 연기금 목요일은 다시 이들이 순매수해 준다면 또 상승 종목이 늘어날 수 있는데 과연 수급상 어떻게 될 것인가? 이두 개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또 여러분 보셨겠지만 전반적으로 수요일 흐름 보면 시장이 조금 힘이 붙이는 느낌? 대표적인 게참 대림산업 같은 걸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사조 대림을 보면 네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만 상한가하고 화요일날 오전에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수요일 당장 한9% 정도 빠져버립니다. 고점에 잡으신 분은 단계 손실이 커질 건데 그래서 참 요즘 시장은 정말 매도를 잘해야 되고 주식이 참 거칠게 반응한다. 올라갈 때는 좀 과민 반응이라 할 정도로 과다하게 올라가다가 빠지면 또 이렇게 퉁퉁 떨어지니까요. 최근에 이런 흐름들, CJ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흐름이죠. CJ 같은 경우도 대형주인데도요. CJ 그룹들이 요즘 이번에 그렇습니다. 쿵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졌다고 반응하고 이런 식인데요. 지금 참 매도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자또 종목도 주요 종목들 한번 보면 애플론 같은 종목이 한번 이런 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애플론 같은 종목 보면 외국인들이 수요일날은 3만 주 팔았어요. 전체 거래량이 13만 주니까 13만 중에 3만 주는 상당히 큰 비중이죠. 그래서 이런데 외국인들 창구를 보면요. JP 모간 창구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목, 이런 거 보실 때 여러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JP 모간 창구는 순수한 의미의 외국인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그냥 알고리즘에 따른 기계적 매매, 프로그램 매수하고 매매하고는 또 달라요. 요즘은 퀀트 펀드도 많고 다양한 수학적 펀드들도 많아서 원인을 일일이 알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왔다 이렇게 매도 나왔다 또 불쑥 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빠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종목 보시다가 JP모간 특히 JP모간 같은 거 나오면 아 그냥 아무 뜻도 없는 알고리즘에 따른 기계적 매매구나. 지금 내용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포트폴리오의 그 무게감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부담이 없다.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이 없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하락할 때는 원인은 앞으로 JP모간 창구는 잘 보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화장품 업체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화장품 업체가 보면 실리콘2가 관심사인데요. 실리콘2가 최근에 미국의 수출 데이터가 좀안 좋다 해서 좀 빠지다가 다시 지금 기관이 사흘째 강력한 매수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7월 1일부터 10일에 수출 데이터 발표와 맞물려서 목요일날 실리콘2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주가에 화장품 업종에 좀 영향을 많이 줄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화장품 업종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실리콘2 움직임도 보고 전체적으로 또 본다면 IP뉴 SC도 마찬가지예요. 오를 때는 이렇게 고개를 들었다가 빠질 때는 맥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면서 요즘 참 변동성이 심한데 요즘은 매수는 어쨌다 하더라도 조금 느낌이 싸 하면 일단 한번 팔고 다시 재정비해서 하는 것들이 참 필요하다 싶은데요. 요즘 보면 주가가 그동안 쭉 올랐다가 쭉 조정받아 반등했다가 다시 조금 애매한 타이밍 그래 요걸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요런 모습들이 특히 화장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화장품의 브랜드사들 전반적으로 한번 어떤 흐름을 보일지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MSCI 얘기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LS 같은 종목들이 요 LS 같은 경우는 MSCI 8월에 MSCI 리밸런싱이 되는데요. 지금 이거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대충 추정기 7월 한 18일부터 22일 사이에 좀 기준이 돼서 편입 종목과 편출 종목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지금 뭐 LS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될지는 잘 모르고 주가가 중요한 주가 좀 많이 올라야 됩니다. 많이 올라야 한 20%는 더 올라야 될것 같아요. 한 20%는 지금 더 올라야 될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이 뭐 삼양식품도 그 관련 주 중에는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뭐또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도 좀 많이 있는데, 삼천당 제약도 여기서 한 30%는 더 올라야 될것 같아요. 뭐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면서 MSCI 뭐 기대감이 되는데, 기준일이 좀 임박했죠. 7월 18일이니까 다음 주한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한 화요일 정도까지 이때가 뭔가 이때 중에 어느 날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될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제일 좀 유력한 게 LS 일렉트리. 지금 시가총액이면 뭐 거의 컷오프를 통과했다. LS 일렉트리가 가장 좀 유망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뭐 삼양식품, 뭐 삼천당 제약, LS, 현대로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앞으로 한30% 정도는 오른다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각되고 있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요일 시장은 수출 데이터에 대한 반응, 그다음에 투신과 연기금 동향,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신다면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늘제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해주시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의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한테 전달돼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희망이 봅니다. 저는 또 금요일날 전시전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